We were the only ones sitting down. Yeah. I feel like오늘 다녀온 프로그램이 어학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교환학생보다는 뭐 언어 프로그램으로 온 친구들이나 그냥 독일어 배우러 온 친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오늘 간 이벤트에서도 정말 저 빼고 다 B1 수준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독일어를 하나도 모르고 여기 와서 배우고 있다 하니까 와 진짜 용기 있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거기서 그랬거든요. 이거는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바보같이 무식하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나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독일어 하나 안 배우고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무튼 오늘도 독일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한국의 위상이 진짜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정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K-드라마, 뭐 K-팝, 블랙핑크, BTS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계속 저한테 한국어로 언니, 오빠, 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골에서 온 분이 말하기를 몽골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진짜 전부 다 K-드라마를 본다면서 특히 사랑의 불시착을 안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프트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오늘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종강도 했겠다 해서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해외 나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는 국가별로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종영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는
아예 이용 자체가 불가하더라고요. 드라마 덕후로서 안 되겠다, VPN 결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ExpressVPN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ExpressVPN은 나의 온라인 위치를 바꿔서 수천 개의 드라마와 영화를 더 많이 볼수 있고 사용하기도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연결 가능해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아니면 TV에도 버퍼링 없이 HD로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기도 전에 실제로 저랑 친구랑 여행 다니면서 우영우랑 지구 오락실 보려고 사용했었던 어플이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준비한 특별 링크 expressvpn.com/eol로 가셔서 3개월 무료 혜택을 꼭 받아서 써보세요. 저 오늘 처음으로 버디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간소하게 뭐좀 가져가려고요.
One part lemonade or lemon lime soda. Yeah. So one of the cocos and they sai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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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know there's like the original phone number.